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자녀 세대를 8천만 원이나 할인해서 떨이 분양을 했는데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는 전쟁이 났습니다. 6.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23만 구독자님 여러분. 오늘 올빼미TV는 전남 광양시 할인 분양을 하는 아파트에 왔습니다.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부터 할인 분양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. 하자 보수는 안 해주고 할인 분양이 웬 말이냐 이런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고 심지어는 저 아파트 고층 베란다 앞에도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. 이 아파트 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1100세대가 넘습니다. 그런데 초기에 미분양된 세대가 60세대 정도 있었고 또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기존에 계약을 했던 사람도 해지를 해가지고 미분양이 200세대 정도 생겼습니다. 작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미분양 세대 200세대 이게 안 팔리니까 결국에 8천만 원이나 할인을 해서 밀어내기 분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제 돈 주고 들어온 입주자들이 반대를 했죠. 뭐 8천이면은 뭐 강아지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작년에 건설사에서도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더 이상의 할인 분양은 없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답니다. 그런데 올해 들어서 건설사 사정이 더 안 좋아졌죠. 올해 또 8천만원 할인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난 겁니다. 여기 34평 아파트가 분양가가 3억 2천 초기에 그랬습니다. 그런데 8천만원 할인 분양을 하면서 이제 새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2억 4천을 주고 들어오는 거죠. 제가 기존 분양자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. 뭐 8천만원 엄청 큰 돈이죠. 옛날에도 분양 안 되고 할 때는 1000만원 2000만원 할인을 해줬지만은 지금은 뭐 8천만원 1억 이렇게 할인을 내줍니다. 한마디로 지금 건설사가 죽을 지경이니까 살기 위해서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럼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바로 8천만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. 시세도 이제 8천만원이 떨어졌고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? 할인 받고 들어온 세대에 대해 가지고는 공용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답니다. 이 아파트에는 부동산하고 외부인 출입도 안 되고 저기 보니까 주차 요금을 50배 적용을 한답니다.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주차 요금 달에 한 대 뭐 만원, 만오천원 이라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차 한 대 50만원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.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엘리베이터 사용료, 네, 500만원부터, 뭐 이거 한번 500만원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매달 500만원 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, 와, 엄청납니다. 일반 세대보다 몇십 배 많죠. 작년 초에 입주를 딱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아파트의 마이너스 피 가격이 5천만원이나 됐답니다. 매물로 내놓은 가격이 마피 5천만원이니까 건설사에서는 뭐 5천만원 해가지고는 안 팔리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8천만원 할인 분양을 한 겁니다. 지금 건설사들 죽을 맛입니다.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가는 원가 많이 올랐죠. 인건비도 올랐고 건축 자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런데 또 분양마저 안 되네. 네, 이미 투입된 금액이 있는데 빨리 분양을 해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자금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할인 분양에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 아파트도 하자가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. 여기 아마 위에 사는 세대 같은데 자기 집에 이런 하자가 있다. 뭐 타일 같은 건축 자재가 다 떨어지고 예, 일반적인 그런 조그만한 하자가 아니고 조금 심각해 보이는 그런 하자들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아파트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습니다. 주로 중국 쪽에서 팀을 끌고 와서 이렇게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
이 사람들이 장인정신이 있습니까? 그냥 예, 노가다 마인드로 이렇게 대충 흉내만 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자가 심각하게 생깁니다. 실제 중국 왕서방 노동자들이 와서 지은 아파트니까 이건 뭐 중국 아파트나 품질이 비슷하죠. 광양은 인구가 15만 정도 되는 지방 소도시입니다. 물론 광양은 일자리가 많습니다. 광양 제철소도 있고 광양항, 거기에서 컨테이너 수출도 많이 하고 뭐 돈 벌어먹기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. 근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지금 여기 말고도 택지 개발 해가지고 아파트를 엄청나게 때려 짓고 있습니다. 5월 말 기준으로 광양시에 분양이 안 된 아파트가 1,500세대가 넘는답니다. 전 국민의 아파트 거주화, 네, 이걸 추구하는 건설사들 대단합니다. 이 아파트는 나무위키에도 올라와 있습니다. 그 할인 분양 문제 때문에. 그리고 뭐 여러 언론사에서도 다 아파트 이름이 공개돼 가지고 굳이 모자이크 처리는 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있습니다. 광양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아파트 4만 채를 더 공급한답니다. 전부 다 공구리 치는 바이러스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인데 온 나라를 공구리로 뒤덮어야 직성이 풀리는 토건족들입니다. 할인 분양 받은 사람들 이사 못 들어오게 이삿짐 들어오는 차 앞에 딱 들어누워가지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. 이런 난리가 벌어졌던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를 8천만 원이나 할인해서 분양을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답니다. 똑같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먼저 분양받은 사람은 대출을 8천을 더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억울하죠? 이 분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기존 입주자들한테 8천만 원 똑같이 건설사에서 돌려주는 겁니다. 그러면 공평하죠? 그런데 건설사에서 8천만 원 돌려줄까요? 네, 절대 안 그러죠. 이미 건설사 포켓에 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. 네, 남의 포켓에 들어간 돈 빼내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.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?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. 비도 부슬부슬 오고 오늘 촬영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. 올빼미TV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